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마약상이 붙잡혔습니다. 1년여간의 한미 사법공조 끝에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 마약상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해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이디 아이리스를 사용하는 유저는 마약상 사이에서 대부로 통했습니다. 아이리스와 관련된 마약 사건으로 정식 판결을 받은 것만 4건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은 아이디뿐이고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거래를 하고 무인 물품 보관함 등으로 배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미 사법 공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검찰은 1년여간의 추적 끝에 아이리스의 사용자를 41살 여성 지모 씨로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미국 마약 단속국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 6월 미국 LA에서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유통한 마약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 국내 송환이 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